추석 때였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이제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서 저 그 회에는 되게 정말 조회수가 막 무지막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 좀 기대했는데. 네, 좀 기대했는데 기대만은 네.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앞에 네. 뽑기지만 대박이 났고. 공유를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김동일의 오늘 뭐 볼까 대학로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편입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 그 신축년이지요? 신축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년 우리 이민년을 또 가열차게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각자 소개하는 걸로 우리 제작진입니다. 저는 오늘 뭐 볼까 연출 PD를 맡은 정범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 다락방 오늘 뭐 볼까의 협력 PD를 맡고 있는 정재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 다락방 오늘 뭐 볼까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질문 한 번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기획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일단 정범철 연출님한테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4, 5월쯤 됐을 텐데 아르코 예술극장이 40주년이 돼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본인은 유튜브를 맡았는데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받았었고요. 이 기획안을 그러면 보내신 거예요? 뭐 뭘 할까 이런 이제 회의를 하다가 그럼 여기 아르코에서 스튜디오를 이 로비에 만들었잖아요. 이 스튜디오를 좀 활용하는 콘텐츠를 하면 좋겠다. 그럼 유튜브로 한번 뭐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아르코 예술극장이 81년에 개관을 해서 올해가 40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예술가 분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연극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대학로 다락방이 만들어져서 제가 연극 담당하고 있는 PD여서 이제 이것도 같이 맡게 됐습니다. 이 중심에 또 우리 정재은 실장님이자 협력 PD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저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보는 채널들은 항상 다 조회수가 만 이상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를 하면 굉장히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도 많이 나올 것이다 하고 딱 올렸는데 그만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첫 해 올해 해보고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올해 해서 아르코에서 또 그럼 내년에도 해보자가 돼서 네, 내년에도 이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될 겁니다. 자, 이 연말 결산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느꼈던 게 좀 있나요? 우리 이제 제작진들이 바라는 그 진행하고 있는 이 김동현 바라는 점 있다면 뭐 그러고 뭐, 아니 내부적으로 사회자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추석 때였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이제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서 또 그 회에는 되게 정말 조회수가 막 무지막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 좀 기대했는데. 네, 좀 기대했는데 기대만은 네.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앞에 네. 뽑기지만 대박이 났거든요. 이 꼭지 부분들이 이제 뭐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조금 더 재밌는 뭐 그런 거 없나 막 그런. 네, 혹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아이디어 주셔도 되고. 뭐 메일 접수도 저희가 받을 수 있죠. 네. 뭐 이 밑에 나가고 있을지도 몰라. 여기에다가 뭐 이런 점 개선 아니면은 이런 꼭지 넣으면 어떨까요? 막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저희에게 조언해 주시면요 저희가 반영해서요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월 초에 이제 공연을 봐요. 다음 달에 뭘 하나. 근데 월 초에 공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예매처 공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찾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내년까지 이제 사업이 지속될 거니까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시는 공연 단체들은 저희 이제 아까 그 내역 밑에 보이는 그 메일 주소로 저희 단체 언제 공연합니다라고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참고합니다. 이 프로그램 취지가 일반 대중들은 사실 연극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민간극단들 제작 중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소개하자라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정보를 저희한테 뭐 혹시 저희도 출연하고 싶어요 저희 작품 뭐 이런 정보를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정재은 실장님
협력 연출 정재윤 시장님이 또 이렇게 배도 작가 출신입니다. 입봉을 못했어요. 입봉을 못했어. 네. 그냥 작가 지망생. 연극도 많이 보시던데. 연극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선배님도 공연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이거를 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배님이 항상 그 소개한 공연들을 보러 다니시고 또 만나서 얘기 나누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13회차까지 했던 우리 오늘 뭐 볼까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뭐 게스트나 뭐 프로가 있었나요? 저는 무의무명이 되고자 했던 그녀 최원종 연출님하고 김동현 선배님하고 그 케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워낙 오셨을 때부터 되게 편하셨었고 다 아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런지 되게 촬영 내내 되게 편안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줄리엣과 줄리엣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두 분이 이제 워낙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되게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털어놔 주셨던 것 같고 저는 뭐 아무래도 제가 출연했던 로봇거리 그런데 네,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돼서 너무 아쉬웠고 비운의 공연이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감독님들 우리 촬영 감독님들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잠깐 모셔가지고 인사 한 말씀이라도 좀. 안녕하십니까, 다락방에서 촬영을 맡고 있는 용성철입니다. 아 제일 고생이 또 많으세요. 그 썸네일도 만드시잖아요. 썸네일. 네네, 썸네일 만드죠. 오늘 되게 재밌게 잘 만드셨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썸네일을 항상 이렇게 해서 제 뭐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보는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훅 해야 되니까. 아 썸네일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우리 제작진들 썸네일 나오면 이 썸네일 하나 가지고도 얘기 많으시잖아요.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는 근데 처음에 썸네일을 받고서 이거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을까? 약간 되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썸네일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거예요. 튀어야지.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해서 우리 정재윤 시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지 않으세요? 2019년에 대학로 예술극장 1층에 대학로 공작소라는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좀 저렴한 대관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생각이고요. 인터뷰 공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장비로 깨끗하게 아래 나가는 신청해 주세요. 아 이거 오늘 많이 하네 이거. 자 연말 결산이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지금까지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또 응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래오래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좋은 공연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배우들 인터뷰해 주시고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 대학로 다락방 내년 내후년에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좋은 공연 소개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다른 공연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추억이어서 또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대학로 다락방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아들 많이 애쓰셨고요. 내년에 더욱더 활기찬 연극 문화 만들어 가기를 다 함께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 신축년을 보내고 이제 곧 임인년이죠. 예, 검은 호랑이의 띠라고 합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띠라고 하는데요. 계속 가열차게 방송을 할 거고 여러분 내년에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아리아리 한번 해볼까요? 아리아의 뜻 이쪽으로 나가고 있죠. 함께 예. 내년에도 아르코 대학로 다락방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리아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